중학교 때 졸업사진인데요. 저땐 중2병이 너무 심했어서 앞머리 안 자르고 귀신같이 하고 다녔어요. 중2병이 아무리 세게 걸려도 앞머리는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님? 이게 뭐냐고 졸업사진에 이 자식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랄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흑역사 대회입니다. 저도 하루하루 흑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흑역사 대회를 개최했는데 흑역사를 저 말고도 하루하루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마무시했어요. 예. 오늘 또 그리고 게스트가 있습니다. 뻘컵 아닙니다. 아 내가 무슨 게스트만 부르면 뻘컵이라고 그래 맨날. 자! 오늘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두둥! 하두둥! 다시 한번 BTS 유튜버 주준입니다. 야, 저준님 안녕하세요. 모델 겸 피트니스 헬창이라고 하는 게 또 아, 예, 헬창입니다. 네. 이름 조준, 생년월일 94년생, 사는 곳 서울, 직업 모델 유튜버 은깃. 은깃은 뭔가요? 은깃은 감탄사입니다. 별명 어깨 깡패 억깡. 어깨가 진짜 이만해. 얘들아 이게 얼굴이 당을 떨어서 이만 이따만해. 진짜 넓다. 와 진짜 넓다. 와 첫날 밤 막 혀도 되게 잘 내두르시던데 약간 남자 랄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여주실? 한번 해보시죠. 원 투 쓰리. 첫 번째부터 갈게요. 좀 약한 거부터.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왜? 이건데 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장기자랑 나가기도 하고. 와 이분 진짜 빡세다. 어, 그래요? 괜찮은데? 섹시한데요 근데 나름? 어?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어요? 이게 아니야 그게 의상이 섹시하다. 의상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다. 이분은 어떤가요? 흑역사 맞나요? 흑역사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진 지워버렸을 것 같거든요. 갤러리에서? 어 쉽네요 좀. 이게 쉬운 거예요? 저는 조준님의 말을 따라서 이분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기분 좋아 보이시네. 아이고 머리가 민들레시하시네요? 불면 날아가겠는데. 푸근해 힘들잖아. 이분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3, 2, 1. 너무 달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민들레시야. 까먹었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거지의 소질 있는 듯 민속촌 알바 지원해볼까요?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굉장히 멀쩡하신 분이더라고요. 1, 2, 3? 이렇게 예쁘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쁘신 분이에요. 네? 아유 우리 팬더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저는 이게 문신한 것 같은 티셔츠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오. 오. 아이고야. 이런 과거 사진들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 투, 쓰리. 깜찍하죠?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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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흑역사 아닙니다. 이건 흑역사 아니에요. 저 초딩 때 모르는 남자애랑 마주보고 단둘이 바이킹 탔어요. 바이킹 운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 몰려서 의문의 데이트 구경당했어요. 혼자 먼저 탔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의문의 데이트처럼 됐다고. 그 와중에 이렇게 태어내 뭐야. 근데 백센서가 없이 혼자야. 그러네. 어, 반응이 없네. 흑역사 끝판왕이래. 진짜 너무 아무도 반응 없는 거 아니야? 자꾸만 짜내지는 그런. 완전 흑역사는 맞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음은 남자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옆에가 담임 선생님이고 이 자기인데 볼 때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체형이라도 이쁘면 모르겠는데 말벅지에 꽃뚝띠 엮였네요. 이렇게 하는데 담임 선생님 카톡이 아직도 있대요. 확대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아 그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야 이렇게. 조준님 뭐 혼자 영상 켜서 혼잣말하거나 혼자하거나 칭찬한 적 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저 맨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약간 진짜 나에게 이러면서 약간 이쁜 척하고 초딩 감성으로. 근데 초등학생 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랑 하는 짓이 똑같더라고요. 약간 아, 나 눈물 흘렸어. 아, 커튼을
잡는 게 진짜 찐이고 이분이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 것 같은데 자꾸 저한테 이런 사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이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 2, 3 예, 딱. 만약에 저한테 저런 영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절대 못 올려요, 이거 진짜. 아니, 자, 다음은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거를 보내셨는데 되게 신나 보이시는데. 아, 제가 이거를 보고 이분데 이거 데일밴드는 또 X로 왜 붙인 거지? 원빈. 아, 아저씨 따라한 거야? 자, 다음 번 볼게요. 어이구야, 피곤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어이구야, 이분이랑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운동을 좀 하셨나 봐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1, 2, 3 오, 그죠, 그죠? 되게 남자다워졌죠, 엄청? 완전 학생 때랑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까 이분이시거든요. 아, 올리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스위트걸을 이은 또 다른 초딩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다 버리고 꽃발등으로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3년 뒤에. 귀요미 두 마리 있는 날. 귀요미 두 마리 있는 날에요. 내 마리 있는 날, 내 마리 있는 날. 사람들이 자기가 더 수치스럽다고. 저는 이 앞부분이 추억을 다 버리고. 아, 귀여워, 귀여운데 분명히 10년 뒤에 후회하게 될 거야. 진짜 공감? 인정. 다음 분 바로 볼게요. 뭐 연탄을 나르신 건가? 자연스러운 사진인데? 괜찮지 않아. 아, 나 이분이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이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찍는 사진을. 아니, 운동하는데 왜 이런 사진을 찍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다리 사이 찍은 거 보낸 거인데 그건 진짜 못 보여드리겠어요. 팬티까지 다 나와서 못 나갈 거.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 몰라요, 저도. 다음은 또 남자분이신데. 아, 이분 자기 이게 뭐가 껴있는 거야, 다? 아, 난 솔직히 이런 거는 흑역사라고 생각해. 진짜 수치스러운 사진들 있잖아. 그런 거 진짜 약간 이런 거, 나는 그런 거는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이분이 다리가 너무 길어. 나 소금쟁인 줄 알았어. 아, 너무 길어 다리가. 이분 얼굴 보여드릴까요? 1, 2, 3 훈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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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네. 귀여워, 잘생기셨어요. 다 멀쩡하신 분들이 잠만 자면 그래. 다음 사진 볼게요. 중학교 때 졸업사진인데요. 저땐 중2병이 너무 심했어서 앞머리 안 자르고 귀신같이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저때 생각하면 아직도 괴롭습니다. 중2병이 아무리 세게 걸려도 앞머리는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님? 이게 뭐냐고 졸업사진에, 이 자식아! 그 와중에 눈 감은 거야? 너 눈 감은 거 일부러 그랬지? 야 진짜 이거. 야, 이거는 평생 가는 건데. 아, 이것도 뭔가 웃기려고 한 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 아파. 야, 어디를 웃기려고 그래, 어디를. 무기병이 심했다는데 뭘 웃기려고 그래요, 지금 눈 감았는데. 저는 이분을 거의 마음의 1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술 먹고 뻗었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식겁했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분한테 물어봤어. 술 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고 온 거야. 여러분들 걷다가 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나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거냐고. 그러네. 야, 다음 분은 작년에 남친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펜션 갔는데 술 취해서 남자친구랑 통하면서 질질 짰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건 흑역사야 솔직히. 그리고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사진으로 일본 우매운동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졸업사진에다가 박제됐다고, 제가 미쳤던 것 같다고. 진짜 죽고 싶다고. 차라리 생기적으로 뺐으면 이해해줄 건데 선 넘었어. 너 선 넘었다고? 아, 마지막이었네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1등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1등인지. 제가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가서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왔다 얘들아. 와, 1등이 50.9%. 진짜 완전한 자 1등이었고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 이분 축하드립니다. 2위가 우리의 스위트걸의 2위로 대망의 1위는 이길 사람 없습니다. 하시바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아, 이건 진짜 찐이었습니다. 이야, 정말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잊지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1등이었어요. 오늘의 흑역사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봐. 날 봐.